가축 분뇨로 인한 제주 서부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해안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분뇨는 물론 초지에 대량 살포되고 있는 액비도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어 정밀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축 분뇨를 일정 기간 발효한 액비를 살포하는 서부 지역의 초지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살포 시기마다 극심한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뿌리면 특히 날씨가 좀 저기압이라든가 그럴 때는 냄새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 완전 진동하고. 도내 액비 살포 신고 면적은 195제곱킬로미터.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살포 면적은 74제곱킬로미터로 1년에 80만 톤이 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 농장이 밀집한 서부 지역에 뿌려지는 액비는 1헥타르당 연간 530kg, 유럽 기준의 3배가 넘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반복적으로 대량 살포되는 액비는 제주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진행된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서부 지역 지하수 관정 48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이 분뇨에 의한 오염 기준인 8퍼미를 초과했고 일부에서는 액비와 분뇨 저장조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이 가운데 관정 2곳은 대장균이 검출돼 사용 중지됐고 검출된 세균을 유전자 분석해보니 돼지가 주 오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 비료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축산 분뇨에서 오는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질소의 동위 원소를 가지고 동위 원소의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8퍼밀이라고 하는데 1000분율로 따져서 8퍼밀이 넘어가면 일단은 축산 분뇨에서 온 가능성이 가장 크다. 또 액비 살포 지역의 토양은 구리와 아연 등 중금속 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최고 2배 높게 나타나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오염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양돈업자들이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데다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양돈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돈업자 56명은 지난 3월 11개 마을의 양돈장 59곳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